I've got an internet crush. She's not a celebrity, but she's taken. So can I falling in love? Can't take the hint and give up.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나면 다시 한국에 좀 길게 한 3주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한 3-4주 정도는 아마 거의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에 70%? 40% 정도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영상이 굉장히 노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미들은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컨텐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즐겁다. 빨리 하고 싶다, 일. 남자친구가 쿠팡에서 이 에어팟 케이스를 사줬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튼튼한 것 같아요. 저는 케이스 자체를 그렇게 엄청 믿지는 않거든요. 실리콘으로 된 거는 착 붙는데 이런 플라스틱은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러면 부서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진짜 캐리어 재질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진짜 귀여운 게 이 케이스를 사면 이렇게 꾸미는 스티커를 넣어줘요. 캐리어 꾸미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붙여보려고. 일단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거를 이런 데다 붙이겠어. 지금 시간이 5시 55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분들 아까 제가 점심 먹을 때부터 방송하고 계신데 아직도
열이 많이 받으셨어. 왜? 왜 안 잤어? 저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콘도에 있는 수영장 써보려고요. 한 11월부터 1월까지는 우기여가지고 매일같이 비가 많이 와서 못 썼고 드디어 써보겠습니다. 가서 그냥 날씨도 좋으니까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앉아서 책도 읽고 그냥 그렇게 잉여잉여하게 있어보려고요. 주말이니까. 친구랑 저녁으로 치킨 먹기로 했어요. 한국 그 치킨. 그래서 치킨 먹고 돌아와서 주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She's not a 가보자고.